안녕하세요. 민법무사입니다.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어떤 문자냐면 무슨 무슨 종목을 추천해주면서 내일 확인해보세요. 그리고 진짜 내일 한번 그 종목을 확인해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.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?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마 주식거래를 오래 했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우선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으로 상한가하고 하한가가 있어요. 상한가라는 것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폭, 상승률이 30%이고 하락률도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마이너스 30% 그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. 그렇지만 예외상 있어요. 상장 폐지가 됐을 때, 그래서 정리 매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5배도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 30% 이상으로도 더 빠질 수 있고 그래요.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상하 30% 제한을 두고 있어요. 이건 어디까지나 정규적인 시장의 얘기이고, 정규장은 오후 3시 30분에 마감을 합니다. 이제 4시부터 시간 외 거래라는 것이 있어요. 시간의 거래 중에서도 시간에서도 거래가 뭐 1% 2%씩 오르는 게 보통 정상적인 것인데, 예외적으로 시간에서 상한가가 가는 종목이 있어요. 시간의 상한가는 정규장에서는 상한가 하한가가 30%지만 시간에서는 상한가 하한가가 최대 10%예요. 하루 상승할 수 있는 상한가 하한가 30%를 초과할 수는 없고요. 그래서 정규장에서 만약에 25%가 올랐다, 그럼 시간 외에서는 최대 오를 수 있는 양 폭이 5%. 그리고 만약에 정규장에서는 10%밖에 안 올랐다, 그럼 시간 외에서 오를 수 있는 것은 최대 10%가 되겠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거래를 보고, 시간의 거래가 마감되는 시간이 6시예요. 오후 6시. 그래서 오후 6시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어요. 그래도 하루에 대략적으로 두 종목, 세 종목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HTS 보면은 시간의 상승률을 검색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. 그 기능을 활용하면은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의 장이 끝나면은 시간에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을 이렇게 추천 종목이라고 보내주죠. 우리 VIP 회원들은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. 내일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, 주식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기할 따름이죠. 분명히 내일 주식의 주가는 내일 할 수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문자가 와서 내일 확인해 보니까 보통 10% 이상은 다 오르더라. 신기하죠.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만약에 장 중에 회원들에게 추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의 거래만 확인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거래해서 회원을 모집하면은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죠. 이런 문자를 받고 이 주식 그 사이트에 가입하는 사람 대부분 이런 주식 예측 능력 보고 가입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장 중에 추천도 하지 않고 시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문자를 보낸 거라면 이거는 거래 내용에 중대한 사이에 기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사이트에 가입하는 중요 사항이잖아요. 중요 사항에 대해서 기망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죠? 그럼 오늘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김법무사의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. 저는 가입비가 없고요. 구독자에게는 무료입니다. 네,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내일 한번 이 종목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